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대전의 맛집 족발편입니다. 일명 소담의 족발이라고요. 이 간판이 눈에 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대전 분들은 서울에도 진출해 있고 앞다리 족발, 뒷다리 족발로 상당히 유명한 그런 체인점이에요. 여기서 족발 왕족발 대짜리와 오늘 쟁반국수를 시켜봤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알려드릴게요. 이게 8,000원, 이게 34,000원이에요. 자, 족발.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 이제 쌈장부터 찍어서. 족발이 여러분들 이 집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원래 매장에서 드시면은 뜨끈뜨끈하게, 데워가면서 먹는 건데, 집에서 먹느라고 약간 윤기가 없고, 아까 이거를 세팅하면서 봤는데,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나 1분 정도 데워 드시면은 매장처럼 따뜻하게 드실 수 있대요. 네. 찬물 같아? 근데 이 집이 원래 비싸. 사장님이 족발 하나로 뭐 떼돈 버신 분이야. 뭐 김치도 안 주고 여기 막 무김치 이런 거밖에 안 주네. 가격이 깡패야. 이집 쟁반국수가요 나름 퀄리티가 좀 있어요. 나름 퀄리티가 좀 있습니다. 요렇게 여러분들 상당히 국수가 맛있어 보이죠? 예, 먹을만 해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 싸 먹으면 맛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아, 무거워. 무거워서 여러분들 좀 내려놓을게요, 친구들. 여기 보니까 생채 같은 것도 있네. 원래 소담에가 여기는 진짜 진로승부하는 데라 좀 창렬이야. 그럴 수 있어. 이제까지 여러분들 제가 족발 배달했던 거에 비해서는 대전 시세 왜 이래 이럴 거예요. 원래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쌈장이요? 대짜리, 이게 대짜리예요. 대짜리인데 34,000원인데 나는 많이 줬는데. 윗바닥에는 이제 뭐 뜯어먹는 거나 그런 거 깔려 있어. 까진 곰순이 한게 고맙다. 맛있다. 개인적으로 김치 좋아하는데 이 집에 김치를 개창렬로 줬네. 다음에 전화할 때 맛은 있는데 김치 좀 이렇게 달라고 해야겠어요. 국수하고 먹어도 맛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족발이 걸쳤는데 이렇게. 맛있다. 이 와중에 쌈 한번 먹을게요. 깐따뼈 할머 전용 쌈이에요. 투쌈 한번 가겠습니다.
저는 두 점이에요, 무조건. 네. 이제 두 점. 새우젓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새우젓 올리고, 그 다음에 또 국수 좋아하는 또 여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국수 넣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국수 좋아하니까, 여기 이렇게 국수도 여기 넣고, 여기 무김치도 넣고, 여기 또 생채 같은 무김치도 넣고, 그다음에 여기 마늘 좀 넣고, 고추가 통고추라 오늘은 뺄게요. 그냥 요렇게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소담에가 여러분들 대전인데요, 서울에도 있어요. 맛있다. 짭짭짭 소리가 좋아요. 아이고, 국수 씨부라 이발해 줘야겠다. 이발병! 네! 국수 이발 좀 해줘야겠어. 숙대 머리. 국수 이발 좀 해줘야죠. 이 와중에 우리 DHD님 또 스티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또 무김치하고 같이 먹는 게 나는 가장 맛있더라고. 보쌈하고. 와, 근데 무김치 진짜 개창렬로 좋다. 이씨. 대짜 시켰는데. 이렇게 해서 난이 조합이 가장 좋더라고요. 아, 근데 양 진짜 없네요. 이게 끝이야, 여러분들. 진짜 양 진짜 개창렬이긴 하다. 이게 끝이에요. 이제 슬슬 바닥이 보이는데? 와, 근데 비싸서 못사 먹겠다. 이것도 학생들은. 내가 봤을 때는. 질러버리는 님도 한개 고맙습니다. 근데 이 집이 잘 나가는 게 친구들 뭔지 아냐? 온족발이야. 일단 따뜻한 족발이고, 가서 먹으면은 윤기가 진짜 반지르르해. 그리고 이 국수하고 주먹밥이 생각보다 상타야. 중타가 아니고 상타치야, 상타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거의 이제 보통 이제 어른들 술 먹는 사람들 많고 젊은 커플도 많아. 가족 단위는 안 와. 양이 적어서. 친구들 술 먹을 때 호프집 가지 말고 요런데 분위기 좋은데 가서 족발집 치고는 좋아요. 나중에 한번 1차로 먹어봐. 서울 애들하고 대전 애들 다. 국수는 그래도 많이 좋네요. 네. 국수는 오늘 오지게 많이 했어. 여기 또 이렇게 쌈장도 찍고. 어우, 진짜 많아. 노은동에 냉채 족발이 맛있어요. 맛있다. 이렇게 쌈장 찍어서. 야, 니네들은 친구들아, 족발 먹을 때 최고의 조합이 뭐예요? 나는 이 조합이 진짜 최고다. 이 조합이 진짜 족발 먹을 땐 진짜 맛있다. 뭐 쌈도 있고 쟁반국수도 있고 다 있잖아. 막국수? 소주? 여자랑 먹을 때? 에라이, 시부랄루마. 떡쌈? 간장 겉절이? 그 뭐야? 소주 여자? 라면? 오, 라면 같은 거? 괜찮지?
묵뼈닭발, 초장, 깐따형님의 어리굴젓? 어리굴젓이 뭐예요? 시브랄룸이. 새우젓? 다들 그냥 이거는 그게 없네? 재방송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웬만하면 이제 몰리거든요? 요거는 의견이 많이 안 몰리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하게 드시네. 쌈 한 번 더 먹을게요. 이번에도 토쌈. 요렇게. 족발 넣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새우젓도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무김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국수 한 번 더 넣고, 그 다음에 마늘 여기다 넣고, 고추 이거 매울 것 같지 않냐? 아씨, 새끼 고추 존나 땅땅한 게 씨부라며 애게 생겼다. 몇 건냐 친구들아? 아씨 매울라나? 이거 아씨 고추 작어? 일단 쌈 한번 먹고 고추 시원하게 한번 먹자. 뭐 메꿨냐? 미치겠다. 안 매워. 야, 안 맵다. 생각보다. 안 매워. 어우, 근데 막 씨앗이 엄청 많이 들었네. 고추씨가 오지게 들었네. 엘지님 초콜릿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니아 중에 저 좀 약간 니글니글거려서요. 음료수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야, 나 물티슈 바꿨다. 귀엽지? 예, 어린 양. 귀엽지 않냐? 이거 되게 싸. 주시장에 팔어. 귀엽지? 나 바꿨어, 물티슈. 어린 양. 귀여워요? 리미님? 귀엽지? 이걸로 바꿨어. 물티슈로 뭐 하냐고? 이거 닦으려고 하지. 내가 뭐 너처럼 뭐 딸딸이 까고 뭐 뒤처리하려고 하는 줄 아냐, 형이. 시브랄로마. 저 새끼 방에는 항상 그냥 시브랄 고추 냄새가 진동해. 밤꽃 냄새와 함께. 자, 오늘은 코카콜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이야. 어이구, 탄산 오졌다, 그냥. 대전 여기 까오동입니다. 그리고 대전 어디 사냐고 두 번째 물었다. 하지 마, 이 시브랄로마. 닉네임 무슨 뭐 정엽님 외양견은 개새끼가 무슨 뭐 시브랄로미. 아주 난리 났어. 개장수야, 그냥 닉네임이. 자, 한 잔요, 친구들. 시원하게 한 잔 먹었습니다. 시원하다. 느끼한 게 사라져요, 확실하게. 족발 먹다가 딱 콜라나 사이다 하나 시켜서 추가해 먹으면은 그 느낌 좋아. 나. 깐따야, 내 옆에 있으면 네 지게 맞았다. 와, 여기로 까오동 호플러스 앞으로. 시브랄로 막. 네 배떼지 그냥 시브랄 이거 키보드로 던져서 그냥 죽일라니까. 입만 살았어, 그냥. 입만 사는 새끼들이 한두 명이 아니여. 야, 온라인에서 아가리 털어서 뭐하냐, 친구들아. 정신 좀 차려. 방학 얼마 안 남았다. 방학 숙제 좀 하고, 밀린 일기들 좀 쓰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떨궜네. 이거 서울에도 있어요. 서울에도 여러분들 체인점으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대전 체인인데, 서울로 진출을 했어요, 사장님이.
오늘은 저는 베스트는요, 그거예요. 제 조합은 쟁반국수가 이 집이 맛있어서, 쟁반국수하고 이 족발 싸먹는, 이 조합. 무김치는 제가 아껴 먹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삼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삼합. 요 조합이 가장 맛있네요. 오늘 요 조합. 오늘 이 조합이 가장 맛있어요. 여기 있죠. 아직까지 먹을 분들이 많아요. 네. 이 집이 특이한 게 저 오이를 줘. 맛있다. 딴딴 음식을 10분 만에 다 뺏어 먹어버리고 싶어? 야, 니네들하고 같이 먹고 싶어, 마음만은. 내 일인데 어쩌냐. 간단히 먹어야지. 아, 근데 너무 오늘 진짜 족발이 너무 없다. 이 집은 껍데기도 주네. 보니까 껍데기도 이렇게 잘라주네요. 오늘 화면이 여러분 좀 테스트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적응이 안 되나 봐. 테스트하고 나서 갔다가 좀 더 좋은 화면을 위해서 노력해 볼게. 하루에 운동이 1시간 하는데요. 네, 1시간이에요, 1시간. 이거 족발집 딸이야, 네가? 아, 니네 엄마가 이거 운영하셔? 야, 근데 깐따 오빠 먹는 거 보고 먹고 싶어? 보통 이제 치킨 장사하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면은 중국집 장사하는 애들 보면은 부럽긴 한데 이제 본인 집 거 잘 안 먹던데. 대단하네, 식성이 아주. 보통 안 먹거든요. 진짜 막 걔네들은 지겨우니까 맨날 막 중국집 거기 사는 애들은 맨날 그 막 불 냄새 나고 막 볶음 냄새 나고 막 삼겹살 집 안에는 맨날 돼지 냄새 나고 걔는 지겹거든. 얼마나 그냥 배가 고프길래 이거 먹고 싶다. 아, 이제 슬슬 이제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제 짜투리만 슬슬 남아가고 있고. 맛있게 먹고 있어요. 뜯을까? 이제 없어. 저기 밑에 있나? 여기 숨어 있다. 이렇게 두 점 뜯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조합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다. 룰루랄라 룰루랄라. 야, 이렇게 해서 뽀뽀하면 재밌겠다. 여자친구하고 딱 러브레터 부금 깔아놓고 이렇게 해서 자기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걸 위로 빨아 올릴 때까지 나한테 키스해주지 않을래? 오졌다 진짜. 너 쌌냐? 그래? 알았어. 쌀 것 같아.
막 어우 황홀한 지경이지. 아유 좋다. 생각만 해도 그냥 아유 그냥 핏대가 빨딱빨딱 스네 그냥. 머릿결이. 이제 뜯는 거밖에 없는 거 같은데. 하나만 더 먹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맛있다. 아, 족발은 뜯어야 제맛이에요? 아니, 이게 뜯으려면 여러분들 장갑 껴야 돼서 먹고서 일단은 뜯을 각을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이제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 내가 웬만한 부스러기는 다 먹은 것 같은데? 맛있다. 자, 한잔 먹고요. 그럼 깔끔하게 여러분들 이제 뜯으러 갈게요. 네, 우리 친구들이 뜯는 것도 보여달라는 친구들이 많아서 뜯고 갑니다. 시원하다. 자, 여기 콜라 좀 따라 놓고. 야, 근데 이거 진짜 귀엽다. 양 대갈통에서 이렇게 티슈 나온다? 귀여워. 양 머리에서 티슈 나와.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러울 수 있는데 귀여워. 귀여워. 요거 한번 뜯어볼까요? 야, 진짜 요거는 진짜 살인무기다. 니네 이거 족발 같은 거 먹다가 막 옥상 같은 데서 막 던지지 마. 그럴 일 없겠지만 고층 아파트에서 뒤집었다 이거. 사람 대갈통 맞으면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야, 키보드 워리어 막장 새끼들 막 뚜까뚜까 때려줘야지. 야, 이걸로 과학 실험에다가 뒤져, 사람. 큰일 나. 진짜로. 족발에서요, 한약만 나요. 네. 꼭꼭하다, 이거 콩. 이 와중에, 대전 남자. 우와, 많이 빨아본 솜씨다. 뭘 빠냐. 뭘 빨어. 빨간 개풀이 뭘 빨어, 이 시부랄로마. 이게 자지나 빨어, 임마. 정신 나간 새끼네, 저거. 은근히 이게 많아요. 이뼈대가 메인이야. 진짜로 족발 잘 드시는 분들은 뼈대부터 사수해. 요거를 먹는 사람이 족발 진짜 주인공인 거야. 어디 가서 친구들 진짜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여기에는 살도 들었고, 살코기도 들고, 그리고 쫄깃한 부분도 있으니까. 양방향이 다 있어, 이 부분에. 이거 그래서 소주랑 먹으면 대박인데, 맥주하고. 이렇게. 자, 이제 슬슬 또 뜯을 부분도 요런 거, 뼈대. 맛나겠네요. 족발 뼈다고 버려? 밖에서는 버릴 수 있어. 왜냐면 밖에서는 뜯기 귀찮아. 집에서 드실 때는 많이들 여러분들 이렇게 드세요. 족발 뭐 뼈는 여러분들 쉽게 드시는 방법은 최대한 관절을 조자리세요. 그럼 쉽게 먹을 수 있어요. 관절 이렇게 조사해야 돼. 감자탕 마냥.
여기 무가 있는데 같이 먹으면 되겠네. 오, 환상의 구화. 오우, 디저스. 이렇게 또. 요즘에는 탄산을 먹게 되더라고요. 네. 옛날에 안 먹었는데, 인후도 역류고 뭐고 이제 탄산이 막 땡기는 시기가 온 것 같아. 맛있다. 여기 또 내 뼈대. 오늘도 잘생겼어요? 네, 고맙습니다. 살코기를 발라서 막국수에서 뿌려서 비벼 먹으라고? 와, 대박. 장금이에요? 와, 오, 알았어. 먹어볼게. 그러면 양념족발 되네? 와, 짱이다. 어떤 분이가 브레인이네? 예하 중에 산다라씨, 어서와요. 산다라씨도 요즘 자주 와. 얼굴 이뻐, 저 양반이. 나도 동생인데, 얼굴 이쁘장한 게 생겨가지고, 우리 산다라씨가 그냥. 이쁘게. 어서와, 자주 오고. 듬성듬성 오는 것 같아, 우리 산다라씨는. 아니야, 괜찮아. 산다라씨, 그래도 올 때마다 100개는 거의 쏜 것 같은데?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괜찮아. 그 정도면은 뭐, 단골이야. 고마워요, 산다라씨. 맛있게 먹을게요. 자, 여기다가 그러면은 방금 전에 그분이 얘기한 대로 살코기들을, 요런 살코기들을 이제 투하에 넣겠습니다. 은근히 여기 좀 많거든요. 새로운 팁을 또 제시해 주신 그녀. 살코기 짜투리 살들을 넣으면 되겠다. 와, 진짜 머리 좋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게 대짜인데 껍데기도 넣고요. 요 정도만 넣을게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해서. 오, 이거 진짜 족발 맛있게 먹는 팁이다. 내 방송에 갑자기 난 맛있는 녀석들 된 것 같아. 오, 이거 괜찮네. 이렇게 비벼서 이제 먹게 되면은 양념 족발의 느낌이 나는 거죠. 오, 이거 진짜 아이디어 좋네요. 먹다가 지루할 때. 짜잔. 야채하고 같이 이렇게 먹으라고 했던 거죠. 이렇게. 오, 대박! 오, 좋아, 좋아. 완전 좋은데? 이건 이제 맛있는 녀석들을 족발편에 내보내야 되는 건데? 오케이. 맛있다. 여러분들, 짜투리 살도 있고요. 껍데기도 같이 넣어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곰나님 거의 다 먹었어요. 이거는 밥하고 먹어도 맛있겠네. 이제. 먹는 거 복스러워요? 네, 고맙습니다. 이 집이 좀 비싸, 친구들아. 그러니까 프리미엄 족발이라고 보면 돼. 나중에 서울 체인이나 대전 오면 한번 들려봐. 사람 많아. 맛있다. 이거 진짜 이거 제보해주신 분 꼬마 요리사요. 굳이 양념 족발 시키지 않아도 되겠네. 근데 비싼 거는요, 그만큼 값어치예요. 이게 여러분들 왜 창렬인 줄 알아? 홀 전용이라 그래. 거기 이제 홀 서비스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또 따로 있어요. 홀 전용으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는 홀 가서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배달보다는 홀로 드시는 게 나아요. 포장도, 배달로, 소담에는 홀에 가서 먹어라. 난 가봤으니까.